자, 정면에 스케치 잡아주셔야겠죠? 정면 스케치 잡아주고,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수평선, 대각선, 수직선. 우선 이제 여기까지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치수기 입. 얘는 75mm. 그 다음에 얘는 40mm. 그 다음에 얘와 얘는 각도가 30도. 그 다음에 여기는 20mm.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선 종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CAD에 젖어 계셔가지고,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그러니까 미적 감각을 살려서 치수를 정확하게 센터에 딱 맞춰서 이렇게 그리고 싶다. 이렇게. 근데 이게 막 자유 멋대로 막 움직이죠, 그죠?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으로 구속 주는 게 뭐 있냐고 물어봤는데, 근데 그게 불필요한 작업이에요. 왜 작업이냐, 왜 불필요한 작업이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모델링을 만들 건데, 이 모델링 작업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여러, 이렇게 스케치 작업을 하잖아요? 스케치 작업을 하고, 이제 치수기입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종료를 이제 하게 되면, 자, 보시면 아시겠죠? 치수는 다 사라져요. 치수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얘는 그 데이터 값을 넣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그런 역할이지, 실제로 뭐 화면상에 보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한 작업이 이 작업이거든요. 이거 미리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3D 형상을 돌출하기 위해서 스케치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엔 치수라는 기입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치수 개념은 필요가 없어요. 그 위치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너무 이제 불필요한 작업이다.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니까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여기 대각선 두 개. 자, 이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잠깐 보세요. 이거 처음 알려주는 거니까. 자, 치수를 먼저 이제 기입을 하시고요. 20mm, 20mm. 근데 이제 각도를 기입하려다 보니까 각도가 뜻대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각도를 뽑으려 했더니만, 이거 생각보다 각도가 안 나오네. 안 나와요, 그죠?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선을 그려주시는데, 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수평선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수평선을 두 개를 그려주시고. 그리고 선의 굵기가 얇아지는 거 무시하세요. 이거는 구분하기 위해서 얇아지는 거니까. 자동으로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가질 필요 없고. 단, 주의할 점. 얘는 외형선이 아니잖아요. 얘는 보조선이죠, 보조선. 자, 보조선은 어떻게 하냐. 이 선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보면 아이콘 보조선 명령어가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바뀌어요. 중심선으로. 자, 바뀌죠? 중심선으로 이렇게?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이 보조선 바꿔주시면 돼요. 중심선으로.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각도를 기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도면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보조선은요, 잠깐 보세요. 보조선을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자, 첫 번째 방법은 선을 그려놓고 얘를 선택하시면 창이 뜨잖아요. 이렇게 아이콘 창이. 그 상태에 보조선을 클릭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방법은 선을 그려놓고 얘 선을 클릭하시게 되면 왼쪽 창에 또 보조선 여기 떠요. 옵션이. 얘를 클릭하시면 또 변신이 가능하고요. 변환이.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 보세요. 여기 라인 명령어 보시게 되면 중심선 있어요. 라인 명령어에 삼각형 누르면 중심선 있죠? 얘를 클릭하시고 그려주시면 돼요. 얘도 이제 보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 되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 이걸 활용하시면 문제 없어요.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완전적인 게 될 때가 있고, 어떻게 우연찮게 잘, 아니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안 될 때는요, 무조건 흔들어 보셔야 돼요. 흔들어. 어떻게 흔드냐? 명령을 취소한 상태에서 이 끝점을 자꾸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이 구속이 안 들어간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색깔이 건전색으로 안 변한 부분 있죠? 그런데는 이 점을 자꾸 흔들어 보시면 돼. 그러면 이 흔들림을 보고, 아, 뭐가 빠진 거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흔들어 봐라. 흔들어 보면은, 뭔가 구속이라든지 치수 빠지기 눈에 보여.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나뭇잎을 한번 그려볼게요. 나뭇잎 그리려면 먼저 보조선 필요하겠네. 보조선 하나 그려줘야 되겠고, 보조선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중심선을 이용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수직선을 그려주고, 얘는 높이가 140 정도 하시면 되겠고, 140.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수평, 그 다음 대각선, 그 다음에 또 대각선,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치수를 보니까 요 원, 밑에 원점과 얘 거리가 5mm 현재 나와있네요. 5mm. 그 다음에 이 중심선 기준으로 요 선은 얼마냐면 3mm. 그리고 각도가, 여기 각도를 집어넣어줘야 되네. 각도는 보조선도 필요하네. 보조선 그려주고 각도가 15도.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 5mm 필요하네. 5mm. 됐고. 그 다음에는 자 볼까요? 75도? 75도. 아 저기 또 43이라는 거리값이 또 있네. 얘랑 얘가 43 거리값 넣어주고. 어 그래 완전 적이 됐어요, 그죠? 어 딱 좋아. 1차 이렇게 진행해 놓고. 그 다음 만약에 내가 대칭 복사를 모르잖아. 모르면은 똑같은 개념으로 똑같이 그려주는 거지, 그죠? 방식은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대칭 복사 기능을 모르면은 뭐 힘이 들더라도 방식은 똑같이. 그리고 얘와 얘는 수평 구속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거리값 3mm, 그 다음에 여기 43mm, 그 다음 보조선 그려주고 각도 15도. 됐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로 갑니다. 이제 대각선, 대각선 두 개 대각선. 어 이거 구속 들어갔어. 구속 들어가면 안 돼 이거. 구속 들어가면 구속 풀어주셔야 되고. 자 먼저 각도는 여기와 여기 각도가 75도가 나와야 돼, 그죠? 그럼 여기 75도 나오면 되겠네. 막각이니까 75도 75도 75도. 응? 잠깐 75도 나오니까 너 좀 느낌이 아니다 이거는. 다시 여기 75도가 아니네. 여기도 보조선 그려줘야겠네. 잠깐만 헷갈리면 안되니까 각도가 얘와 얘가 75도네. 이렇게 75도 75도가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리값은 지금 무시가 돼. 거리값 나와있나? 13mm 나와있네. 반대쪽에 13mm 나와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 보조선도 그려야겠네요. 보조선 보조선 그려놓고 여기는 30도. 그 다음에 여기는 거리값이 33mm. 요 끝점을 기준으로 해서 33mm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그럼 됐는데? 별 문제 없는데 이건? 오케이. 그럼 반대쪽도 똑같이 대각선, 대각선 선을 좀 그려줘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 선하고 이 각도가 현재 75도가 나오는 거고, 75도 그리고 높이가 13mm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30도 이렇게 됐죠. 1차적으로 완료. 아 여기 치수 빠졌네. 33mm.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여기 끝점 찍고 끝점 찍고 대각선 대각선 이렇게 완료시켜주고 얘는 거리값이 23mm. 자, 이게 문제가 되겠네. 여기 좀 구석도가 만드지. 높이를 주고 바닥에서부터 바닥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60mm. 그 다음에 요 선부터 요 선까지가 23mm가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보면 치수에 보시게 되면 여기 또 부분 치수가 나와 있거든요. 요걸로 한번 이용해 보고 요거 안 되면은 보조선 그려야 돼. 마찬가지로 얘는 15도 넣어줘야겠네. 15도 각도 먼저 놓읍시다. 각도 각도 놀라면은 보세요. 이게 지금 구조가 계산을 해야 되네. 45도? 어, 45도. 오케이. 여기 보조선 그려주고 요 각도가 45도. 45도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네. 45도 나와주고 그 다음에 보조선 또 하나 그려야겠네요. 여기 보조선 그려주고 이렇게 얘와 얘는 평행 평행으로 잡아주고 이 상태에서 치수를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가 23mm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각도가 60도 여기 30도 넣어주면 되겠네. 60도 반이니까 30도 여기서 반대쪽도 30도 얼추 이제 다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선 연결 띡띡띡 마찬가지 보조선 필요하고 얘는 15도 그리고 여기도 보조선도 필요하네요. 여기는 30도 그 다음에 치수가 얘랑 얘랑 평행이네. 평행 잡아주고 아이고 완전 들어가네. 한다 치수만 넣어주면 되겠네. 치수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23mm 치수가 안 들어간다네. 치수가 안 들어가지. 깜짝이야. 여기는 46mm. 여기가 문제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조선 그려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보조선 그려서 여기 보조선을 그려주고 얘와 얘는 직각 개념으로 잡아주고 이 점을 여기다 일치시켜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 대칭 구도니까 대칭 구도로 해서 잡아준 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얼추 다 됐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반대쪽부터 하셔야겠네요.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보조선 그려주고 60도 그 다음에 요 거리는 23mm 그 다음에 보조선 그려주고 여기는 각도가 30도 어 쏘리 32mm 맞아 32mm 맞아 진짜 잘 봤어. 그리고 마지막 여기 17mm 17도 자 이렇게 집어넣는데 지금 완전 정의가 안되죠. 완전 정의가 안되는 거는 뭐가 지금 빠졌다는 건데 요게 빠졌네. 자 높이가 아, 36 빠졌구나. 여기 36. 요렇게. 아, 이거 어깨 어렵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쉬운 도면은 아니네요. 여러분들 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겠다. 하여튼간, 최대한 해보시고, 뭐, 이거 못 그린다고 해서 너무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보니까 쉬운 도면은 아니에요. 알려줘? 네. 여기 잠깐 보세요. 저 대체 복사하는 거 알려줄게요. 잠깐 보세요. 안 그래도 저기 뭐야 우리 학생분께서 그 얘기 해가지고 알려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여기 잠깐 봐봐요. 대체 복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종 모양이지. 종 오렌지 상대 종 어 종 그림 여기 봐봐요. 종 있죠? 얘가 대체 복사 기능인데 내가 대체 복사하고자 도형을 찍고 그 다음 여기 밑에 대칭 기준 있죠?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중심선을 찍으면은 여기 대칭 복사가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칭 복사를 하나씩 잡아주시면 되는데 꼭 하나씩 하라는 건 아니고 제가 샘플을 보여준 거고 이렇게 다 잡으신 다음에 중심선만 제대로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대칭 복사가 되는 거죠. 원래 이거 너무 진도가 확 나가버렸어. 널 대체 복사를 한참 후에 배우는 건데.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키보드를 막 이것저것 눌러야 안 돼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게 생기냐면 이 마우스 포인트에 책갈피처럼 이렇게 생긴 게 깔때기처럼 생긴 게 있어요. 깔때기. 그 깔때기가 뜨면은 모든 작업이 불가능해요. 그 깔때기 없애는 방법은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게 되면 선택 필터라고 해요. 선택 필터 여기 중간쯤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선택 필터 걔를 누르게 되면은 이 선택 필터가 아마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왼쪽에 어딘가 뭐가 눌러져 있을 거예요. 지금 누르고 다 취소하셔. 눌린 게 있으면 안 돼요. 요걸 취소하신 다음에 다시 마우스 포인트 확인해봐. 책갈피 있는지 없는지. 그 책갈피가 있으면은 깔때기 있으면은 그게 그 선택을 막는 거예요. 영역별로 선택하는 거라 문제 생기니까 그거 다 취소해 주시고